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궁금한 게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시켜 먹을 때 하와이안 피자라는 거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진짜 하와이 사람들 그거 먹을까요? 예, 궁금하시죠? 정말 하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자가 뭔지. 그래서 예, 동네에 있을 만한 피자집을 제가 가서 여기지. 어우,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이 있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인애플 올라간 게 저 말고도 많아요. 아, 많이, 정말 많이들 올려 먹는구나. 파인애플 토핑, 파인애플 토핑, 파인애플. 아. You guys got pineapples over there? Pineapple, pepperoni, Hawaiian peach. Oh. Very good, very, very, very good. Hawaiian style pineapple and ham. Ham and pineapple? Ham and pineapple. And pepperoni. That's pepperoni. Pepperoni. Ham and pepperoni and pineapple. Pineapple. And mozzarella. And mozzarella. Yeah, yeah. Spice salami and French aguilera. Oh, arugula? Arugula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뭐냐면요. 좋아하시는 거 있죠? 루꼴라라고. 루꼴라가 원래 이탈리아 말로 루꼴라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아르귤라라고 읽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로켓이라고 합니다. 예, 루꼴라를. 그래서 예, 피자 좋아하시는 분 너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저렇게 씁니다. 루꼴라를. 루꼴라 좋아하시죠? What is your signature pie? One, please. And can I have an extra topping, please? One? Pineapple? Please. Yes. Check it. 아이고 친절해라. 어우 냄새가 트러플 오일인가 보다. 세계 3대 진미에 속하나 그렇죠. 저 송로버섯 그 냄새 납니다. 야 이거 와 이거 꼭 드세요. 와, 한국에서 먹던 그 파인애플 통조림에 있는 파인애플 들어간 맛하고 전혀 달라요. 맛있다. 완전 비맥. 아이고, 시원해. 하와이에만 있는 맥주를 사왔다지.
보통 이렇게 피자집이나 레스토랑에 갈 때 자기가 먹을 술을 갖고 오는 게 실례가 아닙니다. 이게 하와이하고 미국 쪽에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매장을 오픈하면 당연히 술을 같이 판매하는 게 당연한 시대에 있는데 여기는 사실 주류 판매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매장을 열 때 술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술을 팔 수 있는 매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술을 뭐 못 먹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발전된 문화가 BYOB 약자입니다. Bring on your bottle. 너의 술을 갖고 와라 그 뜻입니다. 파인애플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어울려. 파인애플 더블로 넣을 걸. 이 하와이는 파인애플 농사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파인애플 생산량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피자에 파인애플 신의 한 수 같아요. 맛있다. 이 파인애플이랑 왜 잘 어울리지? 해지니까 진짜 별 보이네. 하와이 갔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녁에 하늘 보라더니 진짜 말 되네요. 지금 오늘 하늘이 구름이 있는데도 별 봐. 우와. 별 쏟아질라 그러네. 이번 하와이에서 꼭 먹어봐야 될 품목 중에 바다, 배, 힌트입니다. 약간 의아해하실 텐데 참치입니다. 참치. 이 하와이 일대에서 잡히는 참치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참치고요. 이 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참치잡이 배들이고요. 이 뒤에 보면 참치 경매장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장에서 경매란 참치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가케 팬시리얼드 아이, 프라이드 아이 벨리. 이거는 이제 튀긴 거고 아이는 참치, 벨리는 뱃살이거든요. Anything else? And poke, please, poke bowl. Oh, I apologize. So with that poke bowl, it is to the fish market. 아, inside?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포케는 안에 들어가 주문하라고. 오케이. 오, 이 안에 분위기 또 다른데?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포케. 스파이시하게 양념한 거, 소이 소스 간장에다 양념한 거. Excuse me. 아, spicy eye, please. Half a pound, please. Yes.
Thank you.짠. 일단 제가 뭘 시켰냐면요, 참치 세트들. 그냥 하나는 참치 스테이크, 하나는 참치 뱃살 튀김, 그리고 요거는 참치 포케. 되게 고소해요, 참치 자체가. 이거 밥이랑, 아, 이게 밥이랑 뭐 막 예술이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포케가 되는 거죠. 밥이랑 먹는. 비린맛 요만큼도 안 나요.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접하는 포케볼은, 예, 밥을 밑에 깔고 요 묻혀놓은 포케를 올려서 먹는 걸. 예, 지금 저처럼 밥이랑 드시는 거. 포케 유래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옛날에 하와이 사람들이 생선 큰 참치가 잡히는데 이걸 잘게 잘라서, 자르다는 게 뭐 포케니까 절였대요. 절여서 먹은 데서 비롯됐다는 썰도 있고, 포케가 포켓에서 줄인 말이다. 그러니까 포켓에 넣을 정도로 간단하게 가볍게 먹는 말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서퍼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포케의 생명 무조건 신선해야 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참치 뱃살 튀김. 오요. 아, 이거 맛있겠다. 오, 예술, 예술이다. 오우. 고등어구이 드셔보셨어요?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의 뱃살. 갈치 구우면 갈치 창자 바로 위에 있는 뱃살. 뱃살이 최고거든. 최고입니다, 이거. 아, 근데 진짜 고소하다. 소스랑 진짜 잘 맞아요. 소스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소스가 토마토하고 간장하고 살짝 섞은 소스인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느끼해. 이게 왜 느끼하냐면 딴 게 아니야. 참치 뱃살은 엄청나게 기름져요. 참치회를 뱃살 두 점 먹어도 느끼한 거를 튀겼잖아. 이쯤에서 스테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
완전 레어 시켰습니다. 이게요 진짜로 회하고 스테이크를 동시에 즐기는 맛이 나요. 여기다 와사비 살짝 발라서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 이거 소스? 엄청나게 고소한 참치 뱃살 튀긴 걸 먹고 난 다음인데 전혀 색깔이 다른데 맛있어요. 얼렸던 참치에 어설픈 뱃살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와,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밥이 땡긴다는 거예요. 이게 묘하네.